시타빵 지크프리트 방어선 때우기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주포는 두 대씩 있습니다. 뭐 적군 헤비가 조금 더 많고 중요전차가 많은 방이에요. 때우기는 생각보다 위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이속 자체도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 약간 다 준수해. 모든 게 준수한데 때우기의 강력한 장점은 포탑이 단단하다는 거, 그리고 주포 신뢰도가 좋다는 거. 일단 나는 주로 이 맵에서는 이쪽 가운데를 먹는 플레이를 많이, 이쪽 가운데 싸움을 잘 해주면은 시가지 싸움에 상당히 유리해지거든. 시가지 싸움에 요충지지. 여기서 일단 럭키타임 주면서 적 떼어사랑 싸워봅시다. 지금 럭키타임이야. 자, 역티타임으로 싸우지 지금. 자, 여기서 싸울 때 주의점이 있어. 자, 여기서 싸울 때 주의점. 여기서 싸우면 안 돼. 역티타임을 주더라도, 상대방이랑 싸울 때 역티타임을 주더라도 지금 이쪽 약간 지금 있는 위치보다 조금 앞으로 가면은 자주 맞아. 보면은 적 자주포가 보통 이쪽에 있다고. 이쪽에 적 자주포가 있는데 각이 나와. 여기 있으면은 자주포한테 각이 맞아. 싸울 때 이쪽에서 싸우면 안 돼. 자주포도 자주포인데 만약에 적 한 명이 일로 와버리면은 여기서 또 여기 각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싸우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싸울 때 그 요령이 뭐냐면은 이쪽 싸우는 거야. 이쪽 약간 이 벽 쪽에 붙어가서 여기서 약간 역티타임을 주고 싸우면은 안 맞아. 여기 있는 저한테도 안 맞고 자주파들도 안 맞아. 여기 약간 이 벽에 붙어서 싸우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지금 적 떼오사랑 이오 같은 애들을 쏘면서 스포키. 방금도 이 적 이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지는 모르겠는데 침착하게 이 스포키 쏴. 그리고 미국 중전차의 특징이 약간 뒤통수, 그러니까 차체에서 약간 뒤쪽, 이 뒤쪽 차체를 맞으면은 불이 나. 지금 방금은 약간 내가 스포키스 노리느라고 했지만은 보통 어디를 맞으면 불이 나냐면은 이게 차체면은 차체 맨 뒤쪽이 아니라 약간 뒤에서 약간 앞쪽 중간과 마지막 사이 부분 이쪽 맞으면은 불이 잘 나. 진짜 잘 나. 근데 얘가 지금 차체가 약간 틀어져 있지? 그래가지고 여기 쏘면서 불이 난 거야. 거기다 적군 떼우사가 밀기까지 한 거야. 꿀빨지. 개꿀빨아야지, 이거는. 떼우사가, 씨. 떼우사가 뭐 자기가 먼저 죽겠다는데 죽여줘야지. 아, 이번에는 무슨 벽에 맞았어, 탄이. 이거 죽이고. 어? 자주포가 쩝시어. 자주포가 정말 특이한 자리에 있더라고. 떼어사 그래도 써주고, 떼어서 죽이고, 여기서 이제 개구멍으로 지나가는 거지. 개구멍으로 지나가서 적 M103이 지금 보이지. 여기서 M103 죽이고, 그 다음에 2배 아군 개발지가 밀렸어. 지금 개발지에 밀렸기 때문에 시가지를 빨리 밀어야 돼. 100 싸주고
한발 더 쏴줘. 역시 타임. 흡수해주고. 골탄으로 포탑 쏴주고. 포탑 한 번 더 쏴줘. 어때? 200 죽이기 참 쉽죠? 소미듬의 무서운 점. 강력한 DPM. 엄청난 DPM으로 월탱에서 피돼지라는 200을 순삭시켰습니다. 솔직히 레베보다는 지금 E3가 더 무서워. 레베는 무시하고 E3 위주로 쏘는 거야. E3를 먼저 죽이는 게 더 이득이라 생각하고, 레벨을 쏠 수는 있겠지만 E3 먼저 죽이고 이제 레벨을 죽이는 거지. 레벨을 아마 놓치려면 죽였고. 이것도 선택을 잘해야 돼. 방금 상황에서 초보들은 보통 앞에 있는 적을 먼저 쏘는데, 얘랑 상대방을 쏠 수 있는 게 두 개다.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쏘는 게 아군 팀 승리에 기여를 할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오사이언 장전 딱 하는. 나는 장전이요 하면서 후진하지. 이거 따라가야지. 나는 장전이야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따라가야지. 이걸 안 따라가면은 소련 미디엄이라고 할 수 없지. 그 오사이언은 장전이 상당히 긴 편이야. 절대 짧지 않아. 긴 편에 속해. 아, 오셰베 잡았어. 여기서 죽었긴 죽었지만은, 이거는 충분히 10티어 중형전차의 역할을 하고 죽었지. 5킬에 7500딜. 10티어 중형전차의 최대한의 활용을 했습니다. 역할을 해주고. 게임을 이겼습니다.